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기도의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우한 교민을 수용한 이천 지역 농산물 판촉 행사와 부족한 혈액 보유량을 높이기 위한 헌혈 운동을 벌였습니다. 최창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쌀과 개걸무 등 이천 지역에서 재배한 20여 종의 농산물이 판매대에 올랐습니다. 우한 교민 임시생활시설이 있는 이천시에 농산물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임시회 기간을 맞아 의회를 찾은 도의원과 직원들은 농산물 구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응원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천 시민들이 좀 환영 이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줘가지고 경기도민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이천 시민들에게 조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구매하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감염 우려로 단체 헌혈 취소가 이어지면서 혈액 보유량이 평소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정도. 수혈용 피가 부족하다는 소식에 경기도의회는 기꺼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도의원과 의회 사무처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의회청사 앞에 자리한 헌혈 버스에 올라 헌혈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전국이 초비상사태입니다. 지금은 방역에 힘쓰는 일도 중요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헌혈의 어려움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 발생한 이후 비상대책본부를 출범하고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는 등 감염병 극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